또 다 못할 그런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제쳐놓고 남의 잘잘못 가지고 그거나 들추어내고 남의 부인 이야기 해갖고 뭐 하자는 거야 그래. 남의 아들 뭐 좀 현행법에 조금 뭐 잘못된 거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건 그런 거는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 덮어두고 나가면 국민들이 왜 그거 모르나 다 알아. 그러면 점수 딸 텐데 전부 점수 까먹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 서로 까먹으니까 이제 결국은 동률이야.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군자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군자답게 군자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딱 처음부터 나오면은 그냥 점수가 팍팍 올라갈 텐데. 이게 내가 안목이 잘못됐는가 뭐가 생각이 사고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면 어떻게 또할 때가 없잖아요. 잘. 또한한 5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말끝마다 육바라밀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보살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군자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5명 중에는 안 들었어요. 15명 중에는 들어있어. 내가 그 사람 강의를 100시간 이상 들었어. 말끝마다 환경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공자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양심 이야기하고 양심 부처님 공자 보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육바라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양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양심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이름 지적하면은 선거운동이 돼서 나는 안 합니다. 근데 꼭 한마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야. 오늘부터 숙제라. 그 사람이 누군가. 15명 중에 있으니까, 5명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주 찾기 쉽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 교재 우리가 그 왼쪽 98쪽에 그 제일 위에 보면 무한 대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해인 산맥 이야기를 했고 화엄 산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산맥이라고 하면 정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떠올리는데 물론 정신 집중이 바탕이 돼서 그다음에는 얼마나 활발하게 왕성하게 보살행을 제대로 실천하는가 이게 진짜 삼매다 하는 것입니다. 목석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삼매가 아니에요. 해인 삼매라고 하든 화엄 삼매라고 하든 그것은 언제나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가 인다라망 삼매 그랬어요. 인다라망 하는 것은 인드라 라고 하는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 보석으로 짠 그물이에요. 보석으로 짠 그물이 말하자면은 그 보석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비추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보석에 B를 비추고 B는 C를 비추고 C는 또 다시 A와 B를 다 비추고 100만 개로 짰으면 100만 개가 서로서로 비춰. 이쪽 것은 저쪽을 비추고 저쪽 것은 이쪽을 비추고 그게 이제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물 이야기가 환경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여기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25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250명이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야.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엄청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가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호흡을 몇 번 해서 지금까지 그 토해놓은 호흡 우리 전부 나눠서 다 마셨어요. 내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고 여러분들 토한 호흡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 몸이야 벌써. 정신적으로 하나의 그 뜻을 지향하고 가는 불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몸도 한 몸이라 생명도 한 생명이라 이미. 예, 은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여러분들 호흡 토해놓은 거, 그 미세하게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안목이 없기 만분 다행이지, 만약에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은, 내가 토해놓은 거, 우리 여기 세균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부 세균에 전부 감염이 다 돼가지고, 옛날에 뭐, 무슨 세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게, 참 세균이 잘 퍼지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왔다 가기만, 병원에 왔다 가기만 해도 벌써 세균이 그 병원에 다 퍼져가지고, 곳곳에, 감염이 돼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몸이고, 한 생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부처님은 깨달음의 안목으로 이미 2600년 전에 다 아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인드라망 경계문, 인드라망, 인드라 그물의 경계와 같은 것이다. 삼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이 또한 마찬가지야.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고 또 그러한 그 어떤 그 이해 서로 수용 융통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제 왜 화엄경을 스님은 그렇게 좋아하느냐 자문자답하기를. 나는 뭐 무식해서 머리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인 누가 있느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계신다. 그분들이 그 팔만대행을 다 섭렵한 뒤에 화엄경의 낙점을 딱 찍고는 화엄경 가지고 전 국민을 개도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이 좋아한 화엄경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덮어놓고 그분들 뒤를 따라서 화엄경 좋아한다. 막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다. 내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원효 스님 하면 신문 화장론, 화엄경에서 이제 화엄 사상을 이제 간추려 가지고 신문 화장론이라고 하는 그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첫째가 삼성 일성 화장론 그랬어요. 삼성은 무량성이라. 성문영각 보살을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과 일성, 불성, 그 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서로가 원흉무해한 관계다. 그러니 삼성은 무량성이다. 무량성과 하나의 성이 그런 그 무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각양각색의 그 어떤 근기와 수준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부처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전부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이다. 겉으로 드러난 차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 무량성이야, 무량성. 천만 명이 있으면 천만 가지의 그 차별된 그런 그 우리가 근기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처님의 성품, 진여불성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그 어떤 존재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융화하게 살아야 된다. 다투지 말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효 스님 신문 화장론 첫 번째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인드라망의 어떤 비유에서도 그걸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 제목은 본래 사실은 제목은 없는 건데 제가 낱낱이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내용 따라서 일미진중 입삼매하여 한 먼지 속에서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내 개인은 하나의 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 개인에게서 삼매에 들어가서 성취 일체 미진정 호대 그래서 일체 미진 모든 사람의 선정을 다 성취한다. 근데 혼자 어떤 그 경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내 혼자의 경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내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게 좋은 것은 남도 좋다는 거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경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이해하는 거. 내가 좋은 건 딴 사람도 좋고 나에게 나쁜 건 딴 사람에게도 나쁘다. 그 간단한 원리도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못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그런 거 잘 알아.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그러나 그 경계만 딱 넘어가면 거기서 한 천만 벗어나면 몰라 그다음부터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나에게 좋은 건 그다음에야 뭐 나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야.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에게만은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먼지 속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일체 먼지 속의 선정을 먼지 일체 미진의 선정을 성취한다. 한 걸음만 벗어나면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어피 미진 역부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 하나의 먼지가 미진이 또한 더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또 일 한 미진에서 일에서 보현 난사찰이라 불가사의한 그런 그 세계를 널리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럼 그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생명에게 다 적용되고 일체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게 인다라망 경계문이라, 인다라망 삼매라. 그 백만 개의 구슬이 있는데 백만 개 구슬 구슬마다 똑같이 서로 비추고 비춰주고 어울려서 그 아름다운 그물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백만 개의 구슬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인다라망 삼매입니다. 해인 삼매, 화암 삼매 다음에 인다라망 삼매가 뒤에 인데 더 근사하죠. 또 보면은 한 먼지 가운데서 삼매에 들어가서 일체 먼지의 선정을 성취호대. 설명은 앞에 제가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비미진 역부정하고 그 하나의 먼지가 그렇다고 해서 더하지도 않고 또 하나에서 난사찰 불가사의한 많고 많은 세계를 널리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 한 개송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궁무진하고 이건 뭐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다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피일진 내 중다찰이 저 한 먼지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세계가 호규 유불 홍무불하며 혹은 생명 있는 부처도 있고 혹은 부처가 없기도 한다. 임재록에 그 간식월이라고 하는 말이 똥막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참생명을 드러내는 내용으로서 한 중생이 한 승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재스님인데 무의진인에 대해서 차별 없는 참사람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죠. 차별 없는 참사람 참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별 없는 참사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이 있어요 또.
차별 있는 것에만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지 차별 없는 참사람에는 잘 몰라. 그런데 하긴 이제 차별 없는 참사람은 경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인데다가 임자 스님인데다가 무엇이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까? 모르니까 무엇이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까? 바로 묻는 그 도리가 차별 없는 참사람인데 그게 차별 없는 참사람이 아니면 물을 줄 모르는 거예요. 참사람이 물어놓고는 무엇이 참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있다가 이제 네가 한번 일러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차별 없는 참사람이 이런 똥막대기가 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사람이 참사람의 역할을 실컷 해놓고는 정작 참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눈이 어둡다 이거지. 그래서 그 똥막대기 간식월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도 또 나와요. 이런 똥막대기가 있는가? 그 똥막대기가 안 되려면은 참사람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뜨고 있어야 돼요. 여기 홍유유불 홍무불 그랬잖아요. 유불 하면은 이제 참사람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무불 하면은 무슨 뭐 왜 부처가 없겠어요? 다 부처인데. 근데 부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부처이면서 말하자면 똥막대기 같은 그런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유 자비엄 혹청정하며 혹은 자비엄 잡되고 물든 경우 그런 세계도 있고 혹은 청정한 세계도 있으며 그것도 그 푸는 열쇠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혹유 광대 혹협소라 혹은 광대하기도 하고 혹은 협소하기도 하다. 세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각자 각자 사는 세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세계가 뭐 크다 작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삶을 크게 누리느냐 작게 누리느냐 그 차이예요 결국. 얼마나 물들고 잡되게 내 세계를 형성해 가느냐 아니면 청정하게 내 세계를 형성해 가느냐 전부 그 소리예요. 혹유 잡염 혹청정 혹유 광대 혹협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 크게 살고 살 때도 있죠. 마음 크게 쓰고 어떨 때는 아주 그야말로 바늘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음을 쓰고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혹은 부처가 있기도 하고 멀쩡하면서도 혹은 부처가 있기도 하고 혹은 부처가 없기도 해. 그래 우리 중생은 이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깜빡깜빡합니다. 혹은 잡되고 물들기도 하고 혹은 청정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순간은 우리가 모두가 부처가 있는 시간이고 청정한 시간이고 광대한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성은 혹부유성 혹유괴라 혹은 성립하기도 하고 혹은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전부 성하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일 경우가 또 많죠. 꽤 무너진다. 물론 현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봄이라고 꼭 이제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괴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어디 현상에 있습니까? 전부 그 주체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 달렸어. 성괴도 전부 나에게 달렸어. 봄이 와서 보통 사람들은 다 아주 좋아하지만 봄이 와서 아주 속이 상하고 눈물 짓는 사람 많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봄이 아니야. 혹유 정주 혹 방주 혹은 어떤 세계는 반듯하게 머물러 있기도 하고 혹은 옆으로 곁에 붙어서 머물기도 하며 혹여 광야 열렴시하고 혹은 광야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져서 불이 타듯이 그렇게 뜨겁기도 하고 혹여 천상 인타망이니라 혹은 천상
그 제석천의 그 인타라만 경계와 같이 인타라 그물과 같기도 하다. 얼마나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현란합니까? 상상해봐요. 다이아몬드 백만 개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백만 개를 가지고 짜서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물을 만들었다. 근데 그 그물의 그 현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혹여 천상 인타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순간들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광야 여염시도 있어요. 그냥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그냥 못 견딜 때가 얼마나 또 있습니까? 이게 뭐 누가 다 한다? 내가 다 하는 거지. 내가 다 한다.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 탓할 게 아닙니다. 다른 경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아주 직언한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나를 천불이 나게 하는데, 어찌 내가 천불이 안 나노?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너라. 그것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를 천불 나게 해도, 그건 내가 천불 난 것이지, 가까운 사람 잘못은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 절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천불나게 한 것은 아니다. 제발 그거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 당신 잘못은 없어. 내 잘못이야. 오로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천불나는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이치는 알아야 돼, 사실은.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남 탓하는 그런 그 습관이 들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성인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성인의 공부를 해가지고 이치를, 이게 무리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야.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요. 이치에 맞는 이야기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버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송. 여 일진 중 소시연하여 한 먼지 가운데서 내한 속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진이라는 게 뭡니까? 뭐 먼지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을 먼지라고 했지. 또 사람 하나하나가 이 드넓은 우주에다가 대놓고 보면 먼지 하나에 불과하지 뭡니까, 또. 한 먼지 가운데 있는 것과, 먼지 가운데서 나타난 것과 같아서 일체 미진에서 실력연이라. 모든 사람도 똑같아. 모든 사람도 똑같다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시. 우리가 방금 외웠듯이 한 먼지 가운데서 시방세계 온갖 인생살이 전부 내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내가 다 안고 있고. 사람이 일체진중 여계시라. 사람들도 전부 똑같이 내가 인생을 앓고 살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앓고 살아. 속속들이 우리가 서로 깨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이야기 한들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 이야기 한들 다 이해합니까? 그게. 이해가 될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1도 서로가 주고받지 못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뭐, 속이라도 풀라고 만나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봤자 100분의 1도 이해가, 속도 제대로 안 풀어질 분들은 이해도 안 된다고요. 차 대명칭 제 성인의 이것은 큰 이름, 크게 이름 소문난 모든 성인들의 삼매며 해탈이며 신통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살들이나 부처님이나 또 깨달은 사람들의 경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 신변이라 그랬어요. 삼매의 신통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세 가지 산매, 해인산매, 화암산매, 인다라망산매. 그 산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 세 가지 산매에서 이제 신통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마음 작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 현전 목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촌보도 옮기지 않고 있어요. 1미터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양의 전체라 그랬습니다. 약욕 공양 일체 불인된 만약 일체 부처님에게 공양할진된 이버 삼매 기신변하여 삼매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능이 일수 변삼천하고 하여 한 손으로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 덮어 그래서 보공일체 제예령이라 일체 모든 예례에게 널리 공양하느니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놓치잖아요. 아침에 오늘 금요부패 환경 공부하러 간다 하면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놓친 거 뭐 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 한 손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했어.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널리 공양한 거예요. 볼 거 보았고 들을 거 들었고 탈 때 타고 내릴 때 내렸고 마실 거 마셨고 씻을 때 씻었고 이게 뭐예요? 보공일체 제열이에요. 택시 운전수가 얼마라고 하면 탁 알맞게 내줬고 또 와서는 적당한 걸음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삼매 속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근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용 공양이라 그 외에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방 소유 승려화와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수승하고 아름다운 꽃과 지금 산천초목이 뭐 정말 꽃이죠. 전부가 꽃이지 않습니까? 어디 꽃만 꽃입니까? 할배도 꽃이고 할매도 꽃이고 왜 할매는 꽃 안 하는 프로를 그거 해도 좋을 텐데 얼마든지 시방 소유 승려화와 도향 마향 무가보를 도향 바르는 향 그리고 가루향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배들을 여시개종 수중출하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손으로부터 나와서 수중출래 종수중출 손 가운데로부터 쫓아서 나와서 공양 도수 제 최승이라 도수 보리수예요. 보리수를 번역하면 도수라 그래요. 도수 가장 모든 것에서 가장 스승한 것의 공양함이니라. 전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가 눈을 뜰 일이고 깨달을 일이고 깨우칠 일입니다. 그 전부 도수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보리수예요. 가장 스승한 거예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보다 더 스승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제 건 없어요. 내일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것이 가장 스승하고 훌륭한 도수야. 도를 통하게 하는 나무라고요. 전부가 어디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건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전부 내 손으로부터 내 마음의 손으로부터 하면 뭐 더 간단하겠네요. 내 마음의 손으로부터 펼쳐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무가보의 잡녀향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옷과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미묘한 향과 그리고 보당 보게 계 음효와 보배 기대 보배 번
그리고 법의 일산 그것을 가지고 다 모두 아름답게 장엄한 것과 이것도 뭐 현상으로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은 천년 만년 가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사실들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장엄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검위화 보위장을 진검으로 꽃을 만들어서 만들고 보배로